자, 이거 미량아리랑, 미량아리랑은 영남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민요예요. 이거가 아랑의 고귀한 절개를 미화시켜서 부른 그런 노래예요. 이거 이제 제가 이거 전설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짧게 말씀드렸잖아요. 아리랑 미량 부사의 딸 아랑이 있었는데 그 젊은 관노에게 억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해서 그 죽은 것을 슬퍼해가지고 아랑아랑하고 이제 부른 데서 비롯된 그런 이제 말이에요. 이게 음악은 막 이제 막 흥겹고 세마치 장단이라 흥겹고 막 이런데 사실은 이 가사는 굉장히 슬픈 가사예요. 다 가사를 비춰보면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1절에 이제 영남누 명성을 찾아가니 아랑의 애화가 전해 있다 했잖아요. 영남누가 이제 조선 시대에 밀양 이제 도호부의 객사 부속 건물인데 손님을 접대하거나 뭐 주변 경치를 보면서 이렇게 휴식을 취하던 이런 곳이래요. 여기 영남누가. 그리고 여기 보면 아랑각이 나오는데 아랑각은 죽음으로 정절을 이제 지킨 처녀를 기리는 이제 사당이에요. 아랑각이 사당, 그 아랑. 그리고 밀양 남청강 옆에 있는 영남도 바로 아래 대나무 숲에 그 아랑각이 있나 봐요. 해마다 4월 16일 날이면 거기 아랑 그거를 이제 영혼을 달래주는 그런 제를 이제 항상 지금까지 지내고 있는 그런. 예. 그리고 여기 촉성루가 나오죠. 촉성루는 경상남도 이제 거기 진주성 안에 있는 누각이에요. 남강 바위 벼랑 위에 있는 그런 촉성루. 이거는 이것도 이제 세마치 장단으로 돼 있어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음악이라서 조금 흥겨워요. 근데 이제 가사를 보면은 조금 그런 노래죠. 자, 날 좀 이렇게 사람들 막 공연할 때 보면 날 좀 보소 뭐 정든님이 그거 들어보셨죠? 그게 이 미량아리랑이에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동지섣달 꽃 본 듯이 날 좀 보소. 요게 이제 미량아리랑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그 가사는 없어. 자,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 여기는 이제 거의 식임새가 거의 안 들어가요. 그죠?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 여기에서 들어가네. 난네 여기 거기만 식임새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난네. 그렇죠? 아라리가 난 이거예요. 난 근데 빨리 하니까 난네. 이렇게 한번 시작.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맛이 안 나. 아리랑 아리랑 이렇게. 아리랑 고개로 로에서 로 넘어 간다. 요거예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시작. 아리랑
넘어간다 간다 가 간다에서 가로다가 이거 간 니음 받침이 안으로 가서 붙으면 돼. 넘어간다 이렇게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네, 고기만 시작. 아리랑 포개로 넘어간다. 네, 넘어간다 이름 안 이뻐요. 넘어간 간 천천히 하니까 간다 요거야. 근데 빠르게 하니까 간다 간다 이렇게 빠르게. 자, 아리 아리랑 시작. 아리 아리랑 스리 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그렇죠. 영남 누명승을 찾아가니 영남 낼 때 영 여기 에다 힘을 주고 영 있네. 채색으로 단
벽공에 걸린 달은 아랑각을 비친다. 벽공에 푸른 하늘에 걸린 달이 아랑각을 이렇게 비추고 있다 소리예요. 벽공이 푸른 하늘을 말하는 거죠. 남천강 구미 쳐서 요람들을 만들어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제 거기 넘어간다 여기만 하면은 아주 더 멋지게 들릴 것 같아요. 간다. 예, 거기만.